자, 얘는 7단원, discover from nature. 이제 자연에서 이제 발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observe, 이제 자연을 관찰을 하는데, observation을 할 때,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가 배워서 그걸 우리 실생활에 이제 뭐 써먹게 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자, 한번 보자. 자, do you remember? 넌 기억하니? Your mom, 너의 엄마가 taking you to a doctor's office. 그 병원에 너를 데려가는 거, 그거 기억하니? 라는 문장인데, 우선 여기에서 표현 한 가지. 우선 remember 다음에, 아, 왜 필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냐?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ving,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take를 썼잖아, take를. 그러면, remember taking 하면, 얘는 조금 과거의 뉘앙스가 있어. 즉, 데려 갔던 걸 기억하다. 그 다음에, 여기 to 부정사가 쓰인다면, remember to take. 데려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해서 to 부정사에는 좀 미래의 뉘앙스가 있고 요 ing는 과거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선 지금 데려 갔던 걸 기억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taking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your mom은 뭐냐면 to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to를 둘수 있지. 앞에 그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이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그냥 앞에 띵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너의 엄마가 데려갔던 걸 기억하니? 이렇게. 그래서 요첫 번째 문장에 그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걸 기억하다. 그 다음에 이 ing에도 의미상의 두어를 둘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나오더라라는 거. 그랬더니 the doctor, 의사가 decided to give you some medicine. 결정을 했다, 너에게 약을 주기로. 그러면서 she rolled up, 그녀가 your sleeves, 너의 그 소매를 rolled up, 이렇게 이제 말아 올린 거지, 이렇게. And 그리고 gave you a shot, shot, 주사지. 그래서 너에게 주사를 줬어, in a upper arm 하니까 너의 팔 위쪽에 말이야. Ouch, that hurt. 그건 아팠어, didn't it? 그렇지 않았니? 자, what if? 만약에 뭐뭐면 어떨까? 그래서 what if 하면 뭐뭐는 어떨까? 이럴 때 쓰이는 거고, a shot, 주사는 어떨까? 근데 given 하니까 주는이 아니라 주어지는 주사. 그래서 PP 형태가 쓰인 거고, in the arm, 팔에 주어지는 주사는 어떨까? Didn't hurt. 아프지 않다면 어떨까? 라고 해서 주사가 didn't hurt. 아프지 않으면 what if 어떨까? Well, maybe in the future, 미래에 말이야, it won't hurt 해서 hurt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 주사가 아프지 않을 거야.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이 have been studying,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그래서 연구해 오고 있어, 무엇을 요만큼을. 근데 요만큼을 자리에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 해서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왔네. 그래서 어떻게 lonely mosquito, 그 하찮은 모스키토, 그 모기가 be able to bite, 물수 있는지 연구해 오고 있었대. us, 우리를, without us knowing, 우리가 아는 것 없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이라는 동명사 앞에 지금 의미상의 주어 us 그냥 왔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없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when they figure out, 그들이 알아낼 때, the secret, 비밀을 알아낼 때, the doctor's shot, 그 의사의 shot, 주사는 might become a painless procedure, 그 통증이 less, 없는 procedure, 그 과정이 될 것이다. 오, 빨리 왔으면 좋겠네. 자, this is what biomimetics is about. biomimetics 하면 이제 이게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왓절이 와서 얘는 지금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래서 왓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뒷구조 부족하고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보어 자리에 와서 biomimetics is about, 이게 바로
그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왓은 뭐라고? 선행사가 앞에 없다 그랬지, 그치? 즉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the thing which랑 what하고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people 사람들은 화면 잠깐 올릴게. 얼굴 저리 치울게. 자,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사람들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고, study biomedics 생체 모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look to solve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human problems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즉 copying 모방함으로써 무엇을 자리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해서 그 관접 의문문이 왔고, 뭘 모방함으로써 how 어떻게 nature 자연이 does it 그것을 하는지, 즉 solves nature's problem, 즉그 자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를 모방함으로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잘 알아두고. 자, 그러면서 it might sound complicated. 그건 좀 complicated, 복잡하게 들릴 거야. But 그러나 it is much easier once you understand. 그것은 much easier. 얘는 지금 비교급 강조. 그래서 비교급 강조할 때 much, even, still, far, a lot 이렇게 다섯 가지 쓸수 있지. 자, once는 일단이란 뜻으로 쓰였고, 여기에서 you understand, 너가 일단 이해를 한다면 말이야. 그러면서 let's look at, 보자, some examples of biomedics, 그 생체 모방 기술의 예를 보자 라고 하고, we see today, 우리가 오늘날 볼수 있는 예 라고 해서, 얘는 지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네. or 또는 will see, 너가 보게 될 in the near future,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말이야. 자, 첫 번째, natural air conditioning, 이제 자연적인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인데, termite 이 흰개미들은 are simple creatures, 단순한 생명체들이야. But 그러나 when they work together, 그들이 그 흰개미들이 함께 일할 때 they can build, 그들은 지을 수 있는데 incredible nature, 아니 nature란다, natural structures, 그 자연 구조물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some termite mound, 지금 termite mound에 대해서 지금 잠깐 사진 보여줄게. 이렇게 생겼다는, 그리고 얘가 지금 불개미들, 그 다음에 흰개미들, 그 다음에 얘가 마운드, 그 이런 그흙 더미, 이런 거 TV에서 많이 봤지, 그치? 그래서 요 마운드는 can reach 7 meters in height, 7m 높이에 다다를 수 있고, 그리고 they even go 3 meters underground. 그 마운드는 심지어 지하 3m까지 갈수 있대. 3m면 네키랑 좀 비슷한가? 미안. 자, 그다음. There is another amazing fact. 열나 놀라운 기술이 있다. About termite mound. 이 흰지 개미에 대해 이 개미 집에 대해서. 자, 콤마 보충 설명. Even though 비록 무모이지만 the temperature outside can vary from 40 degrees Celsius during the day to 1 degree Celsius at night. 자, 해서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근데 비록 그 outside 외부의 온도가 can vary 다를 수 있어. From 40도 Celsius에서 낮 동안에, 그리고 1 degree Celsius 하니까 이제 1도까지, 밤에 1도까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마운드는 is always about, 항상 about 다음에 숫자 나왔으니까 대략 30 degrees Celsius inside, 내부가 30도 요 정도래. 그래서 termite mounds는 are built, 지어진다, 수동태 in a way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신 이제 꾸며주고 있지. 봤더니 뭐래? hot air, 뜨거운 공기는 rise out, 상승해서 나가버려, out. 그리고 cool air, 찬 공기는 comes in, 들어오는데 through the bottom, 그 바닥을 통해서 찬 공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더라 라고 해서, 요 that은 이 way랑
동격의 대시 되겠네. 뒷구조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way가 있고 그래서 동격대. Inspired by termite mounds. 그 뭐뭐에 의해서 즉 흰개미 그 흙무더기에 의해서 inspired 영감을 받아서 얘는 지금 과거 분사 구문이고 얘 주체는 요 마이크 피어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inspired 쓰는 거 마이크가 영감을 준게 아니라 영감을 받은 거니까 이 마이크는 근데 컴마 컴마 보충 설명 American architect 그 미국 건축가인 마이크는 construct 뭐 건축했다 a building building을 in Zimbabwe 그 짐바브웨이에 and 그리고 another in Australia 또 다른 그 호주에다가 using 사용하면서 the same passive cooling techniques 그와 같은 수동의 즉 자연의 그 냉방 기술을 말이야. These buildings were 10% cheaper to build because less money was spent on air moving equipment and this design reduced cooling energy cost by 35%. 해서 이 건물들은 월 10% 정도 쌌대. To build 짓기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고 because 왜냐면 더 적은 돈이 소비가 되어졌으니까 수동태 뭐에 대해서 그 공기 순환 그 장치에 대해서 말이야. And 그리고 이 디자인이 줄여줬는데 이 냉방 비용을 줄여줬대. 얼마까지? 35%까지. Now 이제 that's a cool idea. 이거 열라 멋진 아이디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개미집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a plane winglet에 대한 건데 이 비행기의 윙릿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비행기 끝에 이렇게 휘어진 요 부분을 이제 윙릿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독수리나 이런 그큰새 보면 독수리의 그 날개 끝이 이렇게 좀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윙글릿 아이고 윙글릿처럼 이렇게 돼 있대 날개가 그래서 되게 효율적으로 날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윙글릿에 대한 내용 잘 보자 자 if you look at an airplane's wings 너가 만약에 비행기의 날개를 본다면 you can sometimes see 너는 가끔 볼수 있을 거야 무엇을 이 알을 봤더니 the tips are turned upward 해서 그 끝부분이 향해져 있어 위쪽으로 향해져 있어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이 turn은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여서 수동태로 쓰인 거고 여기에 turned는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요 위에랑 밑에랑 지금 똑같이 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는 자동사로 쓰이고 하나는 타동사로 쓰였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면 되고 자 여하튼 그래서 끝부분이 이렇게 위로 향해져 있어. These are called 그이 끝부분이 위로 향해져 있는 이것들을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winglets이라고 불려지고 이 winglets은 may look neat. 아마 아담해 보일 거야. 그러니까 끝부분만 살짝 올라가져 있으니까. But 그러나 they 그 winglets는 have measurable benefits. 열라 상당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when engineers studied birds. 그 기술자들이 새들을 연구했을 때, they 그 기술자들은 observed 관찰했다. 여기에 나오는 they하고 여기에 나오는 they는 다르지, 그치? 얘는 winglet, 얘는 그 기술자들 engineers 그 관찰했는데, that bird's wings 새들의 날개를 관찰했어. 아이고 미안해. 관찰했어. 요 that 이하만큼을 관찰했다. 근데 that 이하만 금을 관찰했는데 대 이하가 봤더니 새들의 날개가 have tips 그 끝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끝부분이 어떤 끝부분이니 봤더니 turned up in flight 비행 중에 위로 turned 향하고 있는 그러한 팁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turned는 turn은 뭐뭐로 향하다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인 거. 자, 그다음 자, they 그들은 found 발견했다 that 이하를 봤더니 뭐래? The tips 그 끝부분이 smooth 부드럽게 만들어 주더라. The flow of air 공기의 흐름을
근데 콤마가 나오고 요앞 문장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렇게 그 팁이 이렇게 공기름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helps 돕더라. them 그들을 돕더라. 뭐 conserve energy when flying 그 새들을 아끼도록 뭐 하는데 그 에너지를 아끼도록 뭐할 때? 날때 말이야. 그래서 요 help는 준사역 동사여서 지금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 나올 수도 있지. to conserve. 자, the engineers thought 그 기술자들이 생각했다. that ER을 봤더니 만약에 if it worked for birds 그것이 work 일하다 말고 그 다음 동작하다 작동하다 또 뭐뭐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통 있는데 약을 먹었어. 근데 오, it worked. 그 효과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새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why not for airplanes? 뭐는 어때? 비행기는 어때? 그러면서 the end result 그 최종 결과는 is that 이하이다. 즉 the airplane winglet 그 비행기의 그 winglet은 help keep planes smaller 비행기를 더 작게 유지하도록 도와줬대. 아까 help는 준사역 동사여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바로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 또는 투부 정사 나올 수도 있고 help는 또 다르게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나오게 할수 있어. 그래서 help to keep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대. 비행기를 더 작게. 그러면 비행기가 더 작아졌으니까 연료도 좀더덜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saving 절감시켜주면서 about 10% 대략 10% 정도 fuel cost를 말이야. This 이것은 is beneficial. 이득입니다. Not just A but also B. 해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인데 이 only 대신에 지금 just를 썼고 또는 merely도 쓸수 있지. 그 다음에 but also 자리에 also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passenger's wallet 즉그 승객의 지갑 즉돈 비용적인 부분에서 승객의 비용 부분도 싸게 되니까 개이득이구나 라는 이야기였고 자 마지막 urchins sea urchins 하면 얘 이제 성게가 되는데 여기서는 성게는 뭔지 알지? 다들 이렇게 뾰족뾰족 그죠? 성게알 비빔밥 맛있는데 자 sea urchins 그 성게는 may be eaten 자, BPP이니까 성게가 먹혀지는 거야. In some part of the world. 몇몇 지역에서. But 그러나 they, 그 성게들은 can also damage. 해를 끼칠 수 있어. Parts of the sea environment. 그 바다 환경의 일부를 말이야. With their bony mouth. 그 bony 하면 이제 가시. 근데 뼈의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생선 쪽이나 이런 해산물 쪽에서는 이제 가시의 의미로 쓰여. 그래서 bony mouth 그 가시 입으로 말이야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대. 바닷속에. 그래서 a sea urchin mouth 그 성게의 입은 looks a lot like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alike 하니까 a lot like 하니까 열나 훨씬 뭐처럼 보이더라. Five-fingered claw 그 claw가 이제 발톱인데 다섯 손가락의 발톱처럼 보인대. 근데 you might see 너가 볼지도 모르는 while 뭐하는 동안에 trying to pick up 너가 그 이렇게 그 pick up 하려고 하는 동안에 prizes at the arcade 하면 이제 오락실인데 왜 이렇게 인형 뽑기 할때 이렇게 잉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요거 있잖아 그거 요거를 하면서 너가 볼지도 모르는 그런 다섯 개의 발톱처럼 보이더라야. 자, this design 이것도 사진 보여줄게. 성게 입. So disgusting. 좀 이상해 보이지, 그지? 좀 징그러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 넘어가자. 자, 그 다음. 그래서 this design, 이 디자인이 is surprisingly efficient. 열나
효과적이래. At grabbing and grinding. 이렇게 움켜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아버릴 때. 갈아버리는 것도 왜 우리 이렇게 왜 야채 가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기계 안에 칼날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서 막 이렇게 돌잖아, 그치? 그러니까 효과적이래. 그래서 deficiency of this natural design. 이 자연적인 디자인의 효율성이 is now being tested. 얘는 진행형이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고, 그래서 진행 수동태네. 그래서 테스트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For incorporation, 결합을 위해서, into missions in space, 그 우주의 임무에 어떤 이렇게 결합 같은 거를 이제 테스트 하는데, 결합을 위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So when small robot, 그 작은 로봇들이 are sent, 보내져 질 때, 수동태, in another planet, 다른 행성으로 모아기 위해서 to collect soil samples, 그 토양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 보내져 질 때, the standard method, 그 표준 방식은, 표준 방식이라는 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온 그런 방식은 to use something inefficient, 좀 비효율적인 것이었대. 비효율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Like a small shovel, 그 삽과 같은. 근데 이렇게 삽으로, 기계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딱 푸면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었나 봐. 근데 by copying the design of of a sea urchin mouth, 이 성게 입의 디자인을 카피함으로써 scientists들은 believe, 믿습니다. 무엇을? 여기서 is은 가주어, 얘가 진주어. 즉, to collect samples, 그 샘플을 수집하는 게 will be easier, 더 쉬워질 거다. 요렇게 흙을 이렇게 집으면 더 쉬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대. Amazingly, 놀랍게도 a design, 이 디자인은, 근데 어떤 디자인? Developed naturally in the deep sea, 그 심해에서 자연적으로 developed 된 디자인, 개발된 디자인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개발된 디자인이라는 건 심해에서, 즉, 그 심해에 이 성게가 그 여러 해를 거쳐 오면서 이제 진화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식으로 진화해온 그러한 디자인이 may soon be seen, 아마 보여질 것이다. In deep space. 아마 그 심해랜다. 그 깊은 우주 속에서도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when we observe nature,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we can be amazed.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라게 되는 거니까 amazed가 쓰인 거고, 놀라게 될 거야 by its beauty and its grand scale.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그 거대한 스케일, 규모에 놀라게 될 거야. 자, we shall remember. 우리는 기억해야 돼. 뭐를? Nature, 자연이 has had millions of years to experiment. 겪어왔는데, 열람하는 해, 그러니까 millions of years, 여러 해를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걸. 근데 뭐 하는? To experiment, 실험하는 여러 해를 가져왔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이 말은 결국 이 자연은 계속 여러 해를 걸쳐 오면서 계속 진화해 왔을 거 아니야? 계속 요렇게 잎사귀가 나니까 햇빛을 못 보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거쳐서 잎사귀가 점점점점 더 커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진화의 과정을 겪고 왔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development라든지 아니면 진화, evolution 있지? 그 단어 evolution. 아하, 글씨 죽인다. 내가 이게 지금 화면이 서 있어. 그래서 이게 잘안 써진다라는 거. 변명. 자, 그 다음. 궁색한 변명이었어. 자, 그래서 now, 지금 as we observe nature on all levels, big and small. as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그치?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의미도 있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뭐 할 때, 뭐 뭐뭐로서, 아니, 뭐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관찰할 때, 어떤 크고 작은 그러한 레벨에서 관찰할 때, we have the technique. 미쳤구나.
technology and the means.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수단 방법을 우리는 가진다. To copy 모방할 수단과 방법, 수단과 어떤 기술을 가진다. What nature has perfect? 그 무엇을 카피하냐? 봤더니 what절을 카피를 하네.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perfect 해줘 왔던 것을. Because there is still so much. 열라 많은 것. 여기서 지금 much 하고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명사의 의미야. 그래서 많은 것. 그래서 열라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we do not know about nature. 자연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there is still much. 열라 많은 것이 여전히 있다. 뭐 left. 남겨져 있는 열라 많은 것. To discover. 뭐 발견할 열라 많은 것. 라고 해서 얘 지금 두번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 much에 대해서. 자, maybe 아마 one day 어느 날 you will be inspired. 너도 영감을 얻게 될 거야 by nature에 의해서 to invent 발명하도록 a product 제품을 말이야. 어떤 제품 will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거야. 그래서 너도 연구해봐. 이거 영어 공부하면서. 자, 여기까지.